제2의 심권호로 불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체급을 넘나들면서 메달 사냥했기 때문인데 심권호 선수는 당시에 48에서 54로 두 체급이었고 네. 정지현 선수는 60kg급에서 66kg급 그다음에 71kg급 세 체급 아시아 선수권을 제패했습니다. 뭐야? 아니, 예. 한 체급 올리는 것도 대단한 건데 굳이 왜 이렇게 두 체급 올려서 이게 더군다나 차이가 11kg거든요. 야, 이게 진짜? 제가 한참 전성기 때는 뭐 9kg에서 10kg 정도를 뺐었는데 얼마나? 1년에 뭐 한 5, 6번 빼거든요. 그러면 총 한 1년에 한 5, 60kg 정도를 매번 그렇게 빼고서 패트겠다, 패트. 아, 다이어트 만렙이시다. 한 70kg이시다가 60kg를 빼고. 네네. 그러니까. 아, 진짜. 아니, 근데 그럼 이제 승부를 하려면 체급을 좀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 몸무게는 어떻게 해? 현재는 한 70, 71 정도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20kg 차이예요. 10kg 이렇게 해서 만나야겠는데요? 증량하고 감량을 해야 되겠는데요? 60kg에서 만나야 돼야 되는데 사실 증량도 어렵고 감량도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럼 어떤 게 더 어려워요? 빼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찌는 게 더 힘들어요. 찌는 게 더 힘들어. 아, 그래요? 빼는 게 어렵죠. 빼는 게 힘들지, 사실은. 체력까지 하는 건 진짜 찐이다. 그렇죠. 과정이 더 진짜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체력을 끌어올리는 데만 중점을 맞췄는데 이제 체급까지 맞춰서 개체를 정확히 하는 미션까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뭐 주사위는 던져졌고요. 이제 뭐 물으는 거 없습니다. 아, 다들 각오는 돼 있으신지. 역대급이다. 먼저 정지현 선수부터. 일단 이제 경기는 잡혔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형님이지만 시합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예, 이번엔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어우, 이분도 무섭다. 진짜다. 모든 거를 걸고 레슬링의 전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모든 걸 걸겠다. 아, 이거 진짜 흥미진진하다. 특급이다, 진짜. 너무 기대된다. 이걸 중계하게 됐네요, 제가. 그러니까. 아, 아, 제가 정지현 선수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까지 뛰셨잖아요. 와. 그거는 제가 못된 캐스터를 했는데. 와. 와, 심권호 대 정지현을 중계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건 거의 막 약간 시뮬레이션 같은 네. 느낌이에요. 이렇게 게임할 줄 몰랐지. 그러니까요. 아. 지현아. 예. 난 솔직히 진지하게 할 거야. 네, 그럼 당연히 진지하게 하셔야지. 시작인데. 그러니까. 네. 지실 거예요? 아니? 아니잖아. 어. 저도 지지 않을 거. 우리 어떻게 하자. 어우, 야, 아직 그래도 힘이. 아직 살아있네. 그럼. 야.